그렇다면 대장동 사업에서 이른바 초과 이익은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대장동 부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분양했는데 땅값이 크게 올라서 사업계획서의 예상 이익보다 약 2,300억 원을 더 벌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초과 이익에다 아파트 분양가까지 오른 덕에 천화동인이라는 법인을 내세워 투자했던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은 각자 수백억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중 천화동인 1호가 문제가 됐습니다. 당초 김만배 씨의 소유로 알려졌는데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 대선 전국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그분 논란이죠. 그런데 대장동 일당에게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동아일보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이른바 그분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 그분이 누구냐? 추측성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에서 이 그분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절반이나 가져갈 사람이 특혜의 몸통일 거라며 온갖 억측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누굴까? 2021년 남욱과 정영학은 검찰 조사에서 같은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남욱의 메모에는 천화동인 1호로부터 뻗어나간 화살표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사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남욱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동규입니다. 유동규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다른 사람이 볼까 봐서요. 정영학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인 것을 2020년 5월에야 알았다고 진술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한 것이었고 사실상 유동규의 지분이었습니다. 김만배와 유동규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래방.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의 대화에서 천화동인 1호의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화동인 왕이 남들은 다 네 걸로 알아. 너라는 지침은 안 했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그걸 누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아니, 이야기 했으니까 알겠죠. 아, 이거는 저 유동규 목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너라.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피의자는 김만배에게 천화동인 일이 피의자의 것임을 전제로 누가 그 사실을 얘기한 것이냐고 따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게 저렇게 녹음이 된 것이 그때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만배는 유동규가 받을 돈이 700억 원이라 언급했는데 유동규는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동규한테 700억을 줘. 응? 700억을. 네. 만약에 이걸 줄 수 있는 게 비상땅 주식을 내가 유동규가 만약에 차렸는데 그거를 내가 비싸게 사서 그 할 수 있어 없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안은 뭐야? 저기를 주면 어때? 증여를 주면. 문제가 돼? 세금 내면? 아니, 그건 세법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 그거는 법정 문제죠. 부동산 같은 거. 네, 그건 법정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엔 700억 원이라던 유동규의 몫은 김만배가 이런저런 비용을 제외하고 최종 428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맘때 유동규는 비료회사 유원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유동규는 김만배에게 유원홀딩스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자꾸 해달래, 투자를. 네네. 네네. 그래서 내가 세무 이게 조사 전에 나는 투자는 싫다. 잘못되면은 법률적으로는 요건을 갖춘 투자지만 내용적으로 부실할 때 그 책임은 네네. 결국 나와 우리 경영진이 질 텐데. 응? 그게 대기업이 수사받는 가장 큰 이유인데 비자금을 빼돌린다고. 어? 네. 형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싫다. 네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어. 네네. 그랬더니 그걸로 계속 해달래. 아... 투자로. 네네. 어? 네네. 아, 그쵸. 저도 형사처벌일 것 같긴 합니다. 결국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5억 원을 보냈습니다. 가져가는데 걸리지 않게 가져가야지 이랬었는데
네. 너 이거 걸리면 네 명은 다 죽어 내가 그랬어. 네. 왜냐면 뭘로 방어할래 내가 그랬어. 그럼요. 네. 시나리오는 다 조람이 다 그리고. 유동규는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만배는 유동규를 부패한 공무원이라 직격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부분에서 유기는 형도 절대로 안 받는다. 시장 방어 생각되지 말고 너는 부패 공무원 내가 됐어. 부패 공무원이라 많은 행동을 들어서 독특한 공무원이 되어서 쓰레기에서 부패 돈을 많이 쓰지 그런 뇌물 받지 응?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도 청와대 나서 6시간 가 LH만 정영학 남욱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으로 지목했던 유동규는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재명 시장의 대선 자금이라고 한층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수지로 저장된 겁니다. 선거 자금이나 그다음에 이재명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쓰이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하지만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명하고 상의한 것이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없는 건 없는 거니까. 네. 없는 거를 또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관계자들 정진상하고 마찬가지일까요? 예. 아니요. 정진상하고 네. 김용하고는 항상. 이야기를 했었죠. 당연히.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라 진술했던 남욱 변호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그도 진술을 바꿨습니다. 석방된 첫날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대장동 개발 이익에 이재명 시장실의 지분이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2015년 초부터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 정확하게 정진상, 김용 이름을 거론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진술이 사실일까? 남욱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 전과 지금과 진술이 바뀌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인지. 죄송합니다. 아시면서라고 하신 부분이 어떤 건가요, 변호사님? 식사하십시오. 입국하셔서는 바로 밝히신 뭐 진술 사항들이나 인터뷰에서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이재명 측이라는 말씀 없으셨었는데 최근에 진술 바뀌신 이유가 뭔지.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유양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유동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검찰 조소에서도 그렇게 받았는데 갑자기 진술이 번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유동규 씨가 궁색한 처지에 몰려서 자기의 사법적 이익을 위해서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욱은 뭐라고 김만배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들과 진술을 맞춰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재판에서 드러났어요. 그동안 대장동과 관련해서 검찰발 많은 언론 플레이가 있었고 여론 재판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9년간의 녹취 파일 속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으로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술이 뒤바뀌고 김용, 정진상, 이재명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장동에서 일어난 배임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지 법정 공방이 주목됩니다. 대장동 비리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를 대상으로 벌인 인허가 비리가 한 축입니다. 또 다른 축은 수사기관이 뇌물 등 인허가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를 하려 할 때마다 전현직 고위 법조인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한 비리, 즉 50억 약속 클럽 의혹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면 이 두 개의 축으로 벌어진 비리를 모두 규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어느 한 축의 비리만 선택적으로 수사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인허가 비리는 인허가 비리대로, 50억 약속클럽 등 수사 무마 의혹은 그 의혹대로, 정권과 상관없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